자, 여기는 난장에 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여행 코스이긴 한데 네. 북쪽에 가면은 빈하이라고 9시가지 거리가 좀 있고 남쪽으로는 홍미우라고 네. 가정집들이 좀 많은 곳이 있는데 여기가 딱 그 가운데 롭터라는 동네예요. 아, 저희 잘 아는 사람이 설명해 주니까 너무 좋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글로 되어 있는 간판을 갖고 있는 가게도 있고 어묵 오징어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어묵 쌀국수 어묵을 좋아하더라니까. 오, 춘천 닭갈비, 야, 춘천 우와. 저기까지 갔네. 우와. 김치. 안녕하세요. 저쪽이 이제 여행자 거리라고 여행객들도 현지인들도 많이 가지만 매장들도 한글 간판으로 되어 있는 데도 많더라고요. 한글로 해야 한대요, 사람들. 케이 얼품 많네. 이 집 같은 경우는 예. 20년이 넘은 야, 진짜 20년? 로컬 맛집. 전통이 있는 곳이구나. 그렇죠. 한국분들을 안내하기 쉽게끔 한국말로 다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예. 로컬분과 러시아분들, 외국인들, 프랑스분들 게다가 베트남분들까지 다 잡은 곳이에요. 야. 이게 하이가 바다라는 뜻이고 가가 이제 생선. 그래서 바다 생선 음식을 전문으로 한다. 그래서 어묵, 막 오징어 이런 게 있고. 아, 맛있겠다. 1,700원이요? 그게? 진짜 싸다. 솔직히 베트남 왔으면 쌀국수는 먹어봐야죠. 먹어봐야죠. 네, 먹어봐야죠. 네. 바로 먹으러 가는 거죠, 또? 그렇죠. 주문을 한번 할게요. 네. 호이! 예. 야, 야. 예.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해파리 쌀국수를 추천드릴 거예요. 해파리? 네. 오. 덥죠? 해파리? 네. 날씨가 더우니까 네. 해파리를 먹으면 열을 식힐 수가 있어요. 아. 해파리가 그런 효능이 있어요. 그럼. 아. 네. 그래서 분장감. 뭔 닭감. 분장감. 맛감. 맛감, 예. 그리고 여기는 또 오징어가 유명하니까 네. 튀김으로 아, 네. 디아자묵 디아자묵 오케이 그리고 디아자가 디아자가 오케이 너가 남가이야? 야 땡큐 다 합쳐서 13,500원 진짜 싸다 그러니까 쌀국수 3개 어묵 2종류 이렇게 해가지고 모듬 한 그릇씩 먹고 생선 어묵 오징어 어묵이 또 따로 있어서 공부를 위해서 또 꼭 따로 먹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잖아요. 야, 거의 하버드네요, 하버드. 네. 공부를 위해서 먹은 거 보니까. 대단하다. 오, 모듬이나 양이 심하네요. 이거 봐봐. 어, 해파리 이거 해파리. 해파리. 아, 이게 해파리예요? 아, 신기해. 오징어 아니었어? 예. 네. 아, 육수가 아, 육수가 미쳤다. 진짜 맛있겠다. 육수가 끝났다. 오란 생선 대장까지 어떻게 먹으면 돼요? 자, 요거는 네. 술 드시고 그러면은 쌀국수에다 숙주를 조금 아, 숙주. 넣듯이 숙주 넣어야지. 나 숙주 많이 넣는 거 좋아해. 나도 나 숙주 좋아. 살살살살살 국물을 넣어서 네, 국물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사태 같은 게 있네. 아 진짜? 깊다. 아우야. 해파리가 진짜 식감이 완전 꼬득거려가지고 해물 맛이 진짜 확 치고 올라와. 해물 맛이 예술이다. 와. 소고기 육수는 많잖아요. 근데 저거는 생선 육수로 해물 육수. 맑고 이제 시원한 그런 느낌이 그래서 다음날 진짜 해장으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해파리가 들어간 건 신기하다 진짜. 네. 한국에서는 이렇게는 안 먹거든. 와. 염장해 놓은 거를 네. 씻어서 그다음에 이제 약간 초절임으로 먹던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중화요리 이렇게 쓰던가. 예. 맞아, 해파리 좋아하는데 초절임도 맞아. 이렇게 국수에 먹는 거 처음인데? 근데 이렇게 굵은 건 처음 봤어. 와. 오징어 다리 같아 느낌이. 그죠? 네. 와. 꼬들꼬들할 것 같아. 와, 독특하다. 아니, 약간 식감이 곤약 같기도 해. 아, 곤약 느낌 뭔지 알겠다. 맞아. 네. 그치, 그리고 네. 생선 내장은. 네. 이 해물이 못 주는 이제 깊은 맛을 또 채워주는 거야. 아, 생선 내장이? 그렇지. 아, 내장이 진짜 고소하다. 아, 저기서 바로 튀겨. 저기서 바로바로 튀겨주시는 거예요. 와, 근데 찍어 먹으니까 딱 맞아. 사이사이 오징어가 이렇게 네. 씹혀와. 야, 오징어 저렇게 많이 들어갔어. 약간 너겟 같아, 너겟. 아, 인기가 있을만 하네. 요게 지금 2,500원밖에 안 하는 거니까 한 접시에 네. 2,500원 저거 저건 요리인데 솔직히 요리인데 그러니까 야 진짜 와. 저렴하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번 맞으면 저거라를 그럼 와 아 몇 분 이렇게 안 넣었어 우와 아 어우 아 재준이 힘들게 살 뺐는데 와. 이게 웬일이야 우와 아, 와, 대단하다. 아, 진짜 너무 잘 터져
아니 형 입장에선 되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안내해 줬는데도 저렇게 맛있게 먹으면 잘 먹으면. 지난주부터 비행기에서부터 저거 아니야? 왜 컷을 계속 반복을 하냔 말이야. 아니 면을 몇 그릇을 먹는 거야 지금 비행기 때부터.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형아제. 와. 두 개씩 먹었나 봐 저게 또.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상권이 이렇게 좋은 데는 아니죠. 좋은 데는 아니에요 사실. 아, 그런데도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나트랑 같은 경우가 바닷가 앞쪽에 있는 곳들은 거의 한 3, 4,000불 월세가 나와요. 월세가 얼마나? 월세는 저 3,500만 원. 너무 장사해서 저거 못 낼 것 같아, 그죠? 월세가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싼데? 이 한 블럭, 호텔을 하나 건너오면은 지금처럼 다 로컬 동네예요. 아, 로컬 동네? 가격이 절반의 절반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아. 저기도 바다 보이는 데가 비싸네, 물 보이는 데가. 그러네. 아니 부동산은 또 가격이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 평균 임금이 한 월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진짜 비싼 거고 실제로 이제 건물주도 있어요. 그래서 건물주가 이제 월세를 받고 그런 시스템이죠. 이제. 잘 먹었습니다. 네. 아 배부르다. 이제 좀 쉬어야지 이제 경치도 좀 보고. 그럼요.